네,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튜토리얼의 두 번째 실습, GL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그 우리 오브젝트를 이렇게 트랜스폼을 해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GitHub에서 제 파일을 받으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GLMatrix test.html하고 GLMatrix test.js 파일을 썼는데요. 이번 시간에 index.html하고 t06.js 파일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처음에 받으시면, 먼저 제가 조금 수정을 해놨는데, 첫 번째 수정이 뭐냐면, 이거 지난 시간에 지난 실습에서 배웠습니다. const mat2, mat3, mat4, back2, back3, back4를 glmatrix 이렇게 해놓으면 명령어를 쓸때 glmatrix.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이거 없이 쓰고 싶을 때는 네, glmatrix 요거를 넣어놓으시면 요 줄을 넣어놓으시면 네, glmatrix. 뭐 mat4. 이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t06.js 파일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뭘 만들어 놨냐면 t06.js 파일에 다른 부분은 헬로 트라이앵글하고 비슷한데 버텍스 데이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백페이스, 프론트 페이스, 레프트 페이스, 라이트 페이스.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버튼 페이스 해가지고 육면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면에 삼각형이 두 개씩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버퍼, 이니셜라이즈 쉐이더 이건 똑같아요. 그냥 트랜스폼 매트릭스 받 유니폼으로 받고 컬러를 베링으로 넘겨주고 하는 것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렌더씬이 돌죠. 렌더씬 앞에서 이게 이제 토글 애니메이션인데 렌더씬도 똑같아요. 네, 제가 여기다 뭘 넣었냐면 코멘트 아웃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뎁스 테스트를 켜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뎁스 테스트가 들어있는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 요거 코멘트들을 다 이제 코멘트를 풀어주면 네, 뎁스 테스트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부분은 네, 별로 없어요. 그리고 HTML 파일에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HTML 파일 수정을 했는데, 요거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WebGL, 네. 1.0 튜토리얼이죠. 튜토리얼, lab 06 B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GL-matrix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폴더에다 제가 GL-matrix.js 파일을 여기다 놔뒀고요.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냐면 이거 스크립트니까 스크립트 한번 쓰고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t06.js 이렇게 쓰고 요 스크립트를 하나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하니까 하나마다 스크립트 하나씩 이렇게 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간단하겠죠. 이렇게 스크립트 시작하고 끝하고 시작하고 끝하고 파일 하나 끝날 때마다 스크립트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메인 함수에다가 뭘 넣어놓냐면 캔버스 아이디는 똑같이 Hello API 캔버스인데 지금 폭을 600픽셀, 600픽셀을 만들었어요. 그왜 그러냐면 큐브를 그렸는데 큐브가 이렇게 캔버스가 이렇게 뚱뚱하게 되면 큐브가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뚱뚱하게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캔버스를 600, 600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버튼을 하나 추가했는데 토글 온 클릭하면 토글 애니메이션,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 써 있는 버튼 누르면 토글 애니메이션 함수가 실행되게 돼요. 그럼 J06에 가면 제가 메인 말고 렌더씬 바로 앞에 토글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글로벌 베리어블로 플래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0이라고 써놓고 토글 애니메이션이 불릴 때마다 일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요. 그러고 나서 console.log를 해놨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index.html을 열면 이렇게 실행이 될 텐데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큐브를 그렸으니까 이렇게 큐브가 박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네, 이렇게 그냥 사각형 하나만 보이게 돼요. 토글 애니메이션은 버튼 여기 하나 나타났죠. 여기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이 보이죠. 토글 애니메이션 누르면 아무 일도, 현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콘솔을 보시면 프레그 애니메이션이 1, 0, 1 하고 바뀌죠.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프레그 애니메이션이 0에서 1로, 0에서 1로 이렇게 토글이 되는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기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돌아가는 영상을 만들 텐데 이 버튼을 써서 돌아가고 스톱, 뭐 돌아갔다가 스톱했다가 돌아갔다 스톱했다 하는 것들을 만들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지금 현재 요 상태를 제가 현재 요 상태를 복사본을 저장을 해놓을게요. 다른 이름은 복사본 저장. 그 T06 이게 현재 우리 스타트 상태예요. 여러분들 혹시 GitHub에서 T06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뭔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내가 교수님 저 강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봐야지 라고 생각이 됐으면 T06 스타트를 가지고 T06이라고 만든 다음에 파일 이름 바꾼 다음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따라해가면서 처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렌더씬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했어요? 매트4, 매트3, 매트4, 백2, 백3, 백4를 GL 매트릭스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건 실제로는 벡터3하고 4x4 매트릭스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 두 개만 사용할 건데, 두 개만 사용하고 싶으면 요거 지워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한테 이제 GL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네. 매트4 하고요. 원래는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GL 매트릭스 점 하고 썼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라인 스테이트먼트 때문에 그걸 생략해 주세요. 매트4. 그다음에 점 크리에이트예요. 크리에이트 하면 네. 한번 저장하고요. 네. 돌려볼게요. 저장하고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실행돼요. 똑같이 실행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트4 크리에이트를 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크리에이트가 0000, 0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이어거널 방향곡인 게 1로 세팅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다 카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그 100, 100, 100, 그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코드에서 크리에이트가 돼서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그려지는 걸 봤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는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로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멘트를 한번 볼까요? 네. GL 매트릭스 쪽에 네, 도큐먼트 가봤더니 네. from x rotat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from x rotation은 뭐냐면 out에다가 어떤 각도를 넣어주면 네. 이거를 가지고 rotation matrix를 out에다 저장해 준대요. 그렇죠? 오케이. 우리가 이걸 써서 rotation matrix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로 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degree를 radian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 to radian이라는 게 있어요. 투 라디안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 모듈에 보면 GL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투 라디안 쓰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from 이거는 매트릭스 4x4 매트릭스죠. 매트4점 from x 그다음에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이고 가로 열고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출력할 곳이 어디냐는 거죠. 여기다 출력하겠죠. 다음에 라디안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GL 매트릭스 한번 더 써줘야 돼요. 점 왜냐면 이거 GL 매트릭스를 위해서 콘스트를 다시 로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to
2라디안으로 바꾸는데 3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매트릭스가 X로테이트를 30도를 한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갖고 집어넣으면 작동이 돼. 여기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유니폼으로 쉐이더에 들어가고 쉐이더 그것에 따라서 로테이트를 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릴로드 해볼게요. 어? 그랬더니 30도 뭔가 그림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기엔 이거 30도 로테이트를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저 거의 첫 시간에 배웠죠.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가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무한히 반복시키면서 조금씩 로테이션 앵글을 변화시켜 볼게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글로벌 베리어블로 로테이션 앵글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건 X로트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 볼게요. X로트는 0.0 놓고요. 나중에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Y로트, Z로트도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Z로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XYZ로테이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값을 계속 증가시킬 거예요. 어떻게 증가시키냐? 여기서 네, 매트릭스를 계산하는데 요 2 라디안 값 뭐 이거 하지 말고요. 복잡하니까 대략 조금씩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값을 쓸게요. 이거를 그냥 X 로테이션 값을 쓸게요. 그런 다음에 네. X 로테이션 값을 조금씩 증가시킬게요. X 로트 플러스 0.1 해볼게요. 네. 뭐 굉장히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렌더씬이 처음에 우리 헬로 트라이앵글 배울 때 배웠지만 렌더씬이 무한히 반복돼요. 글로벌 베리어블인 X 로테이트가 계속 증가되고요. X 로테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디다 쓰이냐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에서 from x 로테이션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속 바꿔줘요. 처음에 크리에이트 됐을 때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다가 x 로테이트 값. 그러니까 처음엔 0, 0.1, 0.2, 0.3, 0.4 이렇게 돼서 매트릭스를 만들어 내겠죠. 그럼 그 매트릭스가 유니폼으로 버텍스 쉐이더에 가고 그게 렌더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라네요. x 로트 is not defined네요. 왜 그렇죠? variable x root. 미안합니다. 여기가 소문자로 됐네요, 제가. 네, 소문자로 바꿀게요. x, y, 네, 다음에 z. 이렇게 바꿀게요.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실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갑니다. 와, 그러니까 x축을 붙잡고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가는 방향이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알기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돌아갑니다. 이거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는 속도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더해지는 속도를 10분의 1로 줄이면 천천히 돌겠죠. 네, 천천히 돕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하게 그려요. 하여간 이상하게 그립니다. 이게 이상하게 그린 게 정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그러면 Y로테이트를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를 Y로 여기 똑같이 X로테이트, Y로테이트, Z로테이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로테이션 많이 해볼게요. Y로테이트는 Y로테이트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X로테이트는 Z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하는데 from x 로테이션 하면은 새로운 매트릭스를 크리에이트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매트릭스 x 로테이트 된 다음에 거기다가 바로 y 로테이트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x 로테이트가 아니라 매트릭스 4에 from이 안 붙어 있는 로테이션을 써야 됩니다.
로테이션 X 로테이션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봤더니 X 로테이션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X 로테이트는 그럼 로테이트는 뭐냐면 로테이트 X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트릭스를 하나 리드 온리로 넣고요. 아웃풋으로 만들어지는데 로테이트 X 한 만큼 X 로테이션 이 펑션에다가 여기를 해서 여기다 아웃에서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from 매트릭스를 크리에이트 했으니까 from X 로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X 로테이트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read only 매트릭스를 쓰래요. 그러면 이걸 두 번 써보면 되겠죠. Ctrl-C, Ctrl-V.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read only matrix 4래요. matrix 2 rotate래요. 그리고 out은 새로운 matrix래요. 이거를 read only matrix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될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죠. 테스트 해볼게요. Ctrl S 하고요. 다음에 릴로드 해볼게요. 릴로드. 그랬더니 매트포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로테이트 X네요. X 로테이트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로테이트 X 이렇게 하면 결과를 한번 먼저 볼게요. 릴로드 하면 일단 동작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 이상 없이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면 오케이 잘 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로테이트를 여러 번 해볼게요. X 로테이트를 하고요. 다음에 Y 로테이트를 하고요. 뭐 특별하게 이걸 변수명을 다르게 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죠? 계속 해볼게요. Y 로테이트, 그다음에 Z 로테이트. 이렇게 하면 XYZ 전부 0.01씩 증가되니까 조금씩 증가되면서 돌겠죠. 그러면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3차원처럼 보이긴 하는데 뭔가 그림이 이상해요. 그렇죠? 뭔가 그림이 이상합니다. XYZ 로테이트를 이렇게 다 걸면 로테이션 자체도 되게 이상해 보여요.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XYZ 로테이션이 이렇게 누적돼서 작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쿼터니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로테이트 성공했으니까 이걸 좀 3차원으로 좀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를 3차원으로 그릴 때 라인으로 그리는 거예요. 일단 끌게요. 트라이앵글로 그리지 않고 라인 스트립으로 그렸어. 그러면 계속 이어진 선으로 그리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3차원 같죠? 이게 훨씬 더 3차원 같죠? 그런데 로테이션 하는 게뭐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교수님,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을 이 면에다만 그리는데 왜 대각선을 가로지르는 삼각형이 선들이 생기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 그리고 라인 스트립이니까 그 다음 삼각형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는 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을 지나는 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라인 진화 뭐 이런 걸로 그렸으면 좀 다른 효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제가 파일 복사본 저장해서 이 상태로 T06인데 이제 로테이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아까 버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만드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버튼을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플래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오케이. 그러면 이 플래그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뭔가를 애니메이션을 스탑시키고 고하고 스탑시키고 고하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if문을 하나 쓰는 겁니다. if
저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된 플래그 애니메이션 값이 0일 때만 네, 이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0일 때는 증가가 되고 1일 때는 증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돌겠죠. 그렇죠? 그러면 릴로드 해볼게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돕니다. 그런데 내가 토글 애니메이션 딱 누르는 순간 스톱하고요. 토글 애니메이션 또 누르는 순간 네. 그렇죠? 계속 애니메이션이 돌게 되죠. 토글 애니메이션을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재밌네요.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버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게 좋아 나 이거를 바꾸는 이거를 플래그 애니메이션 요걸 넣으면 플래그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고 네, 이걸 잠시 위로 옮겨놓을게요. 놓고 여기 펑션을 안 짜는데 펑션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짤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베리어블로 글로벌 베리어블로 원래는 베리어블로 스피드 로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0.01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피드 플러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플러스를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배씩 증가시킬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두 배씩 아니면 뭐 1.1배. 오케이. 그러면 스피드 로트는 스피드 로트 곱하기 10%씩 빨라지는 거예요. 1.1 할게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스피드 마이너스는 역시 똑같이 10%씩 감소시킬게요. 이거는 네 나누기 1.1 할게요. 그러면 스피드 로트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증가되면 빨리 돌겠죠. 왜 빨리 도냐면 여기가 0.6 아니 이거 아직 안 되네. 그렇죠? 이 스피드 로트를 갖다가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하나 더 만드는데 여기다가 버튼 2, 버튼 3, 그다음에 여기다 간단하게 그냥 네, 플러스 버튼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콜해야 되는 함수는 뭐냐면 플러스를 누르면 스피드 플러스가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누르면 토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네, 스피드 플러스가 들어가고 요거는 스피드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쓰고 저장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릴로드 할게요. 릴로드 했더니 돌아가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오케이. 플러스 한번 누르면 에러 났어요. 스피드 플러스 is not defined래요. 왜? 마이너스도 not defined래요. 뭐가 스피드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not defined래요. 현재 지금 에러가 있네요. 뭐가 틀렸죠? 온클릭하면 스피드 플러스를 실행해라. 온클릭하면 스피드 마이너스를 클릭해라. 그런데 T06은 스피드 플러스. 이거 저장을 혹시 안 했나요? 저장해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네,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점점 빨라지죠? 네. 빨라집니다. 네. 와. 그리고 속도를 줄이기 싶으면, 마이너스만 계속 누르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10%씩 감소하면 천천히 돌게 되죠.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버튼을 이런 걸 만들어서, 네. 큐브를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건 라인으로 그렸고, 뭘로 그렸죠? 네, 삼각형을 그릴 수 있었죠. 그러면, 라인하고 삼각형 그리는 걸 한번 추가해 볼게요, 버튼을. 이번에는 무슨 버튼이냐면, 라인으로 그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해 보시면, 네, 오케이. 이거를, 드로우 모드, 라인이라고 할게요. 드로우 모드 라인.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드로우 모드 하나는 트라이앵글 할게요. 그러면 하는 김에 포인트까지 하죠. 드로우 V 트라이 드로잉 모드 네. 이번엔 포인트까지 넣어볼게요. 포인트 드로우 모드 포인트 라인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거는 네. 바꿔줘야죠. 포인트스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즈 이렇게 갖고 써놓을게요. 그러면 요 모드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여기 가서 T06에서 만들어야죠. 그럼 트라이 이 함수를 짜야 되는데 그러면 베리어블 드로우 모드를 하나 만들게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0이라고 할게요. 0은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0은 트라이앵글 1은 라인 2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드로우 모드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펑션 하고요. 드로우 모드 트라이앵글에다가 펑션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갖고 드로우 모드를 네, 0으로 바꿔주면 하면 돼요. 네, equal 0. 그죠? Ctrl C, 다음에 Ctrl V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드, 여기를 라인이라고 했죠? 라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 포인트 놓고 네. 그런 다음에 0, 1, 2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할게요. 그러면 이제 라인, 트라이앵글은 0, 라인 1, 드로우 모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렌더링 할때 if문 써서, 그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if, 드로우 모드가 0이면, 이렇게, 1이면 라인을 그리고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앞에 드로우 트라이앵글이 작은 게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if 드로우 모드가 0이면 예. 이걸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else if 드로우 모드가 1이면 라인으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else일 때는 결국 2겠죠. 결국 라인 스트립이 아니라 포인트스로 그리는 거예요. 포인트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드로우 모드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네 한번 볼게요. Ctrl R 해볼게요. 에러가 났네요. equal unexpected T06의 171번 라인. 제가 프로그램 짤때 많이 틀리죠. 바 드로우 오케이 미안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렇게 해갖고 다시 릴로드 해볼게요. 네 됐어요. 근데 버튼이 안 그려졌네. 왜안 그려졌지? 네 HTML을 세이브 안 했나 봅니다. 네 Ctrl S 하고요. 다시 릴로드 할게요. 이러다니까 라인 트라이앵글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냥 라인으로 그려. 와, 포인트로 그려. 여러분 잘 보시면 잘 봐도 안 보이죠? 트라이앵글 포인트 라인. 오케이. 요거 포인트도 잘 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프레그먼트 쉐이더에다가 버텍스 쉐이더에다 하나요? 버텍스 쉐이더에다가 포인트 사이즈를 넣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 사이즈를 어디다 넣는 거였죠? 버텍스 쉐이더에다 넣으면 될 겁니다. 7, 프레그먼트 쉐이더인가요? 버텍스 쉐이더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7, 넣어볼게요. 7, 포인트 사이즈 이걸 얼마 넣을까요? 8 넣을게요. 그러고 1로 대볼게요. const int를 to point size medium p float. 아하. 예, 플로팅 포인트를 써야 되네요. 8.0, Ctrl S. 다음에 릴로드 할게요. 네. 그리고 포인트. 오, 예. 멋지네요. 그죠?
근데 왜 포인트가 36개나 있는데 8개밖에 안 나왔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네. 라인즈, 트라이앵글,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상태를 가지고 세이브 해제해서 세이브 다른 이름 복사 본 저장,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포인트까지 했어요. 그럼 그거를 t0 포인트스라고 복사본 저장해 놓을게요. 이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 트라이앵글로 봤을 때 이거 아니 잠깐만 박스의 내부를 본 건가요? 외부를 본 건가요? 뭘 그린 건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뭐를 그리고 뭐를 안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이거 썼었죠? 네, 이거 박스를 썼었죠. 박스를 썼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속을 보는 건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그러면 이 박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카메라의 앞에 있는 거는 그리고 뒤에 있는 걸 숨겨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뎁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뎁스 테스트는 다음 시간 정도 배울 텐데, 뎁스 테스트를 일단 켜는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뎁스 테스트를 켜는 방법은 렌더 씬에 들어 있습니다. 렌더 씬에 이 코드에 GL 클리어 뎁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코멘트 아웃 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클리어 할때 컬러 버퍼만 클리어 했는데 이번에는 컬러 버퍼뿐만 아니라 뎁스 버퍼까지 클리어 하세요라고 여기 OR을 쳐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GL 그다음에 나 이제부터 뎁스 테스트를 할 거예요. 퍼프라그먼트 오퍼레이션이에요. 뎁스 테스트를 할 거예요라고 이네이블 시켜줘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릴로드 하면 와우, 이제 큐브처럼 보입니다. 마치 큐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교수님, 저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그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거 뎁스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뎁스 테스트란 무엇인지 설명 다 해드릴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이 포인트하고 라인하고 이것들을 전부 들어가는 모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if문을 썼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이너무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알면 바로 그 값을 어사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GL 트라이앵글즈의 이너무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럼 GL 트라이앵글즈라고 이렇게 하고 GL 드로우 어레이스 이렇게 나오죠? 그 여기에 우리 항상 쓰는 모질라에 저희가 나왔어요. 포인트, 라인 스트립, GL 이넘 값이래요. GL 이넘 값인데 GL 포인트 라인 스트립 루프 라인 트라이앵글 스트립 트라이앵글 펜이래요. 이거 값들을 트라이앵글 스트립은 요 위키로 설명을 해 놨네요. 이어놨네요. GL 이넘 값은 오케이. 이넘 값은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웹GL 2에는 램프가 있고 뭐가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this type can use the GL 컨텍스트에 쓰인대요. 그러고 나면 뭐가 있나? 네,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잠깐만요. 프리미티브죠? 프리미티브 드로우 웹GL 랜덤 컨텍스트 드로우 어레이죠? 프리미티브에 모드가 여기에 주르륵 쓰인다는 건데, 사실은 이 값이 예를 들면 8000, 8001, 8002, 8003, 8004, 8005, 800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그냥 보고 싶으면 뭐 우리 코드에서 그냥 콘솔에서 프린팅해 보면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하면 되나? 네. GL. 뭐였죠? 포인트스. 엔터 쳐볼게요. 0이에요. GL 라인즈 1이네요. GL 트라이앵글 GL점 트라이앵글즈 4예요. 오케이. 그러면 GL 라인 GL점 라인 스트립은요. 3이에요. 아하. 그러면
포인트가 0이고요. 트라이앵글즈는 4고요. 라인 스트립은 3이네요.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는 거, 이 부분을 안 쓰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어때? 그냥 드로우 모드 이걸 GL 트라이앵글 쓰고 이거 이 부분 다 없애고요. 그렇죠? GL 포인트 쓰지 말고 드로우 뭐였죠? 모드였나요? 네, 모드라고 쳐요. 그랬는데 아까 콘솔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는 0, 라인즈는 1, 트라이앵글즈는 4래요. 그다음 우리는 쓴건 라인 스트립이었잖아요. 그럼 0, 3, 4예요. 오케이. 그럼 그냥 포인트는 0, 트라이앵글즈는 4, 라인 스트립은 3이래. 오케이. 쓰고 처음에는 뭘로 그릴까? 네. 이게 처음에는 네, 트라이앵글로 그리죠. 4로 그리고요. 그러면 4가 트라이앵글. 3은 정확히 써놓읍시다. 3은 라인 스트립이래. 스트립. 그쵸? 그 다음에 0이 포인트스. 트라이앵글즈. 오케이. 컨트롤 S. 이렇게 놓으면요.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해졌잖아요. 드로우 모드에 0, 3, 6 하고 끝났잖아요. 그럼 세이브 하고요. 다시 볼게요. 릴로드. 똑같잖아요. 그럼 라인 온 라인 그려? 그다음에 트라이앵글즈 그려? 포인트 그려? 네, 그리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웹GL에 이제 컨트롤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현재 상태를 제가 복사본 하나 저장할게요. 다른 이런 복사본 저장. 이거는 T06 파이널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 T06 이 상태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실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시 이 에디터를 전부 이제 끄고요. 그다음에 폴더에서 T06을 네, 처음에 스타트였잖아요. Ctrl C, Ctrl V 하고요. T06을 지우고 T06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예요. 처음 상태.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GitHub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T06은 현재 T06 스타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상태인데 그다음에 뭐 중간에 포인트까지는 어떻게 갔는지, 로테이트는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맨 끝에 파이널에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index.html도 몇번 수정을 했는데 이거는 버전 버튼이 있다 하더라도 뭐그 버튼 누르면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으니까 네, 이렇게 단계별로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